집이 60평급인데 지금 사육장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지금. 사장님 진짜 제대로 도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와 미쳤는데 이거. 그리고 나 아까 재밌는 거 봤는데 여기 뒤에 TV가 있어요. 파톡. 파출톡 김군 채널은 전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 페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뒤에 전경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사육장들. 못 믿겠지만 여기가 파충리샵이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이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전경 보시면 와 진짜 여기 어딘지 되게 궁금하실 건데 바로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파트 현관이거든요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여기 저 파충리샵인 줄 알았어요. 방에도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꼭 파충리샵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자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이풀 넥타리이고요. 파충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영상 찍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 사장님에 잠시 놀러 왔다가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전경에 압도돼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사장님 여기 집 몇 평이에요 지금? 한 60평? 60평 아파트에 잠깐만. 와 이 거실이거든요 지금? 이 엄청 넓은 거실인데 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까지 꽉 차있어요 파충류가. 여기 전부 다 파충류고 여기도 중간에 전부 다 파충류고 이쪽도 파충류고요. 군데군데 사육장 꽉 차있고 여기 보면 사육장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도대체 진짜. 그리고 저 방에도 지금 여기 또 사육장이 꽉 차있거든요. 여기 파충류 몇 마리 있어요? 1000마리 정도 될 겁니다. 1000마리? 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다 말밖에 안 나오는데 소름 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여기 보니까 재밌는 애들도 있거든요. 컬러드 리자드도 있네 보니까. 크레랑 니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비주류도 있네요 보니까. 예 많아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원래? 원래 비주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류가 더 많이 늘어버렸어요. 근데 사육장을 또 대충 꾸며놓으신 게 아니고 안에 정성스럽게 다 꾸며놨어요. 이 밑에는 보니까 저 꼬리 딱 보니까 기치 스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치. 야 키즈 스킨크 있어 키즈 스킨크. 오 한 쌍 있네 보니까. 네. 아니 얘들 난태생인데 혹시 새끼 낳은 적 있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 되게 많아 보인다 얘. 네 성체로 제가 수입을 했는데 아직 베이비를 못 봤어요. 우와 크다. 세 살 돼 보이는데? 세 살은 넘었을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애들 너무 건강해 보인다. 이거 에게르니아 키우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키워보니까 어때요 얘들? 그냥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핸들링 잘 되고 데리고 놀 수 있어야 재밌는 애들인데. 아 얘도 너무 파닥파닥 거려가지고. 네 여기는 FC가 들어있어. FC 솔루스. 네. 오 엄청 고가종이잖아요 보면. 얘도 고가종입니다. 이게 호주에 사는 대표적인 스킨크 중에 하나인데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외형도 진짜 멋지고 지금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빨간색이 되게 매력적인 종인데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빨간색이 대표적인 상당히 멋진 종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이게 다 자란 크기거든요 지금. 관상용으로도 좋고 이제 적당한 사이즈에 아주 좋은 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연 파충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 솔직히 크레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해서. 아 사모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저희 아들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크레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시작한 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잠깐만 보자. 오 이 친구 카푸 같은데? 세이블입니다. 아 이 친구 세이블이구나. 성체네요 다 자랐네. 네. 이제 성체가 된 세이블인데 아무래도 요즘 크레 모프 중에 그래도 잘 나가는 모프 중에 하나인데 세이블 수컷 얘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 얘가 메인입니다. 성질 되게 좋네요. 삼천일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아 들어가면 돼. 오이씨 크레는 지금 여기에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800마리? 800? 아니 웬만한 샵 씹어먹을 만한 규모인데 진짜 마리수가 장난이 아닌데 진짜. 근데 사장님 이 티셔츠 지금 눈에 띄는데 네 우연이 아니고 진짜 여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놀러 온다고 이 티를 입고 왔는데 똑같은 티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티 왜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집에서 편하게 작업복으로 쓰기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솔직히 이거 입고 지금 일하다가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게 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차와겠고. 아니 뉴칼레도니아 종은 다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뉴칼 사종은 다 들고 있습니다. 크레, 리키, 차와, 가보일. 아 이렇게 네 마리 다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차와겠고 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뉴칼 종에서 비해서.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약간 저희 남자들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군생활도 생각나는 군생활. 국방 색깔. 네. 아니 군복이랑 색깔 비슷하긴 하다 진짜.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번식 어렵다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애들이. 어떤가요 얘는? 얘네가 생각보다 충식을 좋아해가지고. 아 귀뚜라미 많이 좋아하는구나. 힘이를 안 주면 번식이 네. 좀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알을 낳고 나서 암컷들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알 낳고 나면 쭉쭉 네. 좀 빨리 살이 빠진다? 네. 다른 뉴칼레도니아 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와 개코도 이렇게 잘 봤고요. 파톡.
랩탈페어가 미쳤습니다. 6월 1일에서 2일 수원 컨벤션 센터 랩탈페어에서 녹십자의 G랩 슈퍼푸드 2000개를 양해간 관람객들에게 나눠드린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야, 이쪽에 보니까 또 가구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고 좋아하는 가구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네, 다람쥐. 에? 이름 다람쥐예요? 네. 왜요? 다람쥐가 생겼잖아요. 네, 가구의 개코는 키워보시니까 바로 뉴칼레도니에 비해서 어떠세요? 뉴칼레도니는 다 좋은데요. 가구일의 매력은 뭐라 그럴까? 야성적이라 그럴까? 아, 야성적이다. 그렇다고 성격이 그렇게 막 사나운 건 아니잖아요, 얘들이. 네, 안 사나워요, 성격. 네, 생긴 게. 와일드하게 생겼다? 와일드하게 생겼죠. 혼란의 매력이지 않아요? 아, 이 가구의 말 그대로 진짜 네. 그 이름에서 유래되듯이 이거는 밴드가 되게 특이하게 쭉쭉 잘 뻗어있네요. 그러니까 네. 가구에는 한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80마리? 네. 가구에도 사장님 많이 키우시는데 진짜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지금 1000마리 있잖아요. 네. 관리하시는데 몇 시간 걸려요 도대체? 와이프하고 저희 큰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관리하는데. 아, 가족 다 같이 하시는구나. 네, 네. 나눠서 하고 있어요. 두세 네. 시간? 매일 두세 시간? 네, 자기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나눠가지고. 사모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크레를 좋아하고요. 아, 크레 역시나 또 여성분이라서 네. 크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리키를 좋아하고 저희 아들은 이제 가고일을 좋아합니다. 아, 아드님 가고일. 네. 아버님은 또 리키에너스. 네. 아이파트가 저 일조 있구나. 네. 여기 보니까 유리사육장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딱 봐도 리키에너스 사육장 같은데. 네, 리키에너스. 와, 진짜 많네요, 리키에너스. 오, 이제 전부 다 유리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피딩 테이블 같은데. 네. 아, 여기 밥 먹이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지나다닐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 천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집이 60평 규모인데 지금 사육장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발디딜 데가 없어요, 지금. 사장님, 진짜 제대로 도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와, 미쳤는데, 이거. 그리고 나 아까 재밌는 거 봤는데. 여기 뒤에 TV가 있어요. 장식용입니다. 안 보세요, 이거? 못 보죠. 몇 인치 짜리예요, 이거? 혹시 몇 인치 짜릴 건데. 와, 남들은 비싸가지고 잘 안 사는데 여기는 지금 사육장에 가려갖고 쓰지도 않네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리키 베이비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육장 중간중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리키 베이비고 여기 전부 다 리키 베이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 와... 여기는 진짜 파충류 키우는 사람 없으면 완전 천국이겠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와인 셀러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뭐죠? 바로 인큐베이터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열어보면 야 이거 알 진짜 크다. 딱 봐도 리키 알이네. 네, 랜덤온도에 지나는 애인데. 아, 랜덤온도. 리키는 또 아무래도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성별이. 네. 뭐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또 따로 있다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수컷 온도. 아. 수컷 편향으로. 수컷 편향이라고 하면 살짝 온도가 높게 잡아놓은 거고. 29.5도. 저쪽은? 24.5도. 24.5도. 그럼 여기는 크레랑 일반적인 네. 알들 넣고 여기는? 리케이너스. 리케이너스 수컷 알들. 좀 확실히 전문적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암컷. 아, 여기 또 있어요? 네. 아, 리케이너스 알들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22도. 22도? 온도 해칭 날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네요. 암컷 온도 해칭하면 120일에서 130일. 네. 수컷 온도는 55일에서 65일. 초보자분들 잘 모르실까봐 설명드리는데 이게 얘들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무한 날짜가 결정이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또 빨리 나오고 온도가 낮을수록 늦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좀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거 침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침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어떻게 진짜 침일 수가 있어요? 혹시 실례지만 본업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돼요? 제 본업은 농산물 도매업이고요. 아, 농산물 도매업. 그쪽에서 사업을 따로 크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이제 주수입은 거기에서 나오고 얘네는 이제 좋아하는 애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고요. 좋아서 모은 거 치고는 너무 많잖아 지금. 아니 적당히 많아야지. 처음에 좋아하기 시작해갖고 모아가지고 3년은 아예 분양을 안 했어요. 아, 3년 동안 아예 분양을 안 했어요? 네, 키우고 새끼 받고 또 열심히 또 이쁜 애들 있으면 데려오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네. 거잖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사장님 순수 취미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사장님이 워낙 이게 또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취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너무 생물들이 많아가지고 다 찍지도 못할 것 같고 우리 사장님 제일 좋아하는 또 리케어스 한번 찍어봐야 되잖아요. 네. 리케어스 또 방이 또 따로 있던데 보니까. 네. 이게 원래 제 서재였는데. 아, 이게 서재라고? 네. 잠깐만, 누가 봐서 이게 서재입니까? 우와. 키네스가 녹색이랑 흰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뭐죠, 이거? 색깔이 너무 화려한데? 정말 미쳤습니다, 이건. 오, 이게 레드바가 색깔이.